2001년 1월 제3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던 서울. 이날 상봉 가족 중에선 유난히 열띤 매스컴의 취재가 있었던 가족이 있었다. 정구관, 정구인 그리고 여동생 정구화. 이들은 1930년대 우리나라 시단의 거목이었던 시인 정지용의 자식들이었다. 네, 오늘 자나 깨나 그리던 고향에 왔노라. 마중 나온 형님도 누이도 조카들도 나를 뜨겁게 맞아주는데 저기 두 팔을 들고 발을 구르며 얼싸 안고 돌아가는 저 모습을 보라. 한나라 한민족이 둘로 갈라지지 않았던들 그렇듯이 오랜 세월 생사 여부를 모르고 가슴 쥐어뜯으며 살아왔군요. 분단 52년, 일제와 1950년대 혼란기 속에서도 오직 시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던 지용. 분단 이후 40년 만에 그의 작품이 해금되고 그의 탄생 100주년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충북 옥천군. 대중가요로 만들어진 향수의 작가로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정지용. 옥천에서는 해마다 그를 기리기 위해 축제가 열린다.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는 정지용 시인. 올해 지용제에는 특별히 그의 시비가 세워졌다. 올해가 정지용 선생 탄신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정지용 시인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축복이요, 역사의 축복이요, 이 나라 문화의 영원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축을 말하되 바로 사람을 상하는 것인데도 시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나오는 것이 세상에 범람하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지용의 시정신에 대한 강연회가 열리고 해마다 이 강연회엔 지용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 찬다. 정지용 선생은 오랫동안 이 분단 문학사 속에서 실종당한 그런 불행한 시인이었습니다. 납북이냐 또 월북이냐 이 문제 때문에 주로 그렇게 됐죠. 그러나 어쨌든 88년 해금된 이래로 그분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중국 연변에서도 지용을 위한 축제가 해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연변 지용제. 춤사위가 어우러지고 우리에게 귀에 익은 노래도 이곳 연변에서 들리는데. 시인 정지용. 그는 우리에게 시인이기보다 대중가요 향수로 먼저 알려져 있을 뿐 사실 그의 삶에 대해 아는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 그가 탄생 100주년이 되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영, 소월문학상과 더불어 이 시대 가장 뛰어난 시인에게 수여되는 올해 지용문학상엔 우리에게 오적이란 시로 잘 알려진 시인 김지아가 수상자로 정해졌다. 나 같은 대중 시인에게 지용 선생 같은 아주 까마득한 높은 봉헌이 계신 감성이 어떻게 나한테 연속될 수 있겠는가? 또는 이성, 또는 영성. 김지아는 감성, 이성, 영성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그의 시에 대해 말하고 지용문학상 수상을 무척 부담스러워했다. 고향에 대한 향수. 지용은 그의 생애를 통해 120편이 넘는 시를 썼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어쩌면 이 향수라는 시밖에 없을 것이다. 넓은 걸 동쪽이라는 것은 바로 이 나라의 한반도를 말하는 것이고 옛이야기 지휘대는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한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이야기가 아니고 이 나라의 역사입니다. 얼룩배기 황소 역시 한 마리의 황소가 아니라 농경사회에 있어서 농부의 어떤 상징물입니다. 그 부지런히 농사짓는 그런 상징물. 알 수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겨서 불확실한 말하자면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그래도 말하자면 흐릿한 불빛에 한도란 거리는 곳에서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평화와 단란함 이런 것을 노래했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옥천이 아니라 그리고 그곳이 참하 꾸맨들 이칠리아가 후렴처럼 다섯 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잃었던 민족의 정서 혹은 또 민족의 삶, 조국 이런 것들을 모국어 이런 것을 우리는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 향수 속에는 맹맥히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정지용의 첫 시 풍랑몽. 당시 일제치하였던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을 시각적인 언어로 표현한 이 시는 습작기의 시치고는 나름대로의 작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향수가 나오기 전까지 발표된 시들은 모두 우리 민족이 직면한 일제시대라는 비극적 상황을 시사했다. 우선 몇 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초기 시의 고향이라든가 향수 같은 시에서는 흙의 이미지를 노래한 그런 푸근한 시들 그리고 향토적 서정이 뛰어난 그런 시들이 초기에 쓰여진 시들이라고 한다면 일본 유학을 하면서 20대 중반부터는 새로운 세계 또 새로운 공부 새로운 눈을 뜨고 그러면서 바다 이미지가 강한 바다 연작시들을 쓰고 현해탄을 오고 가면서 거기서 아주 감각적이고 또 아름다운 시들을 쓰게 되죠. 그러다가는 이제 또 종교를 가지면서 나무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 상승지향적인 수직지향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내포되어 있는 시들을 쓰다가 그러다가 이제 일제 말기에는 많이 여기저기 기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산에 관한 시들도 많이 쓰고요. 백록담이라든가 이런 시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는 그대들 돌아오시니 같은 시들을 통해서 민족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하는 그런 몇 단계의 변화를 보이는 그 시세계를 갖고 있는데요. 선비로서 문인으로서의 지순함을 바탕으로 민족 서정을 노래한 그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청록파 시인들인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을 문단에 대비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같은 이런 그 청록파 지용 선생님을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시인들을 배출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의 업적은 그 이전이라든지 그 이후에 어떤 그 시인들보다도 대단히 문학성에 있어서나 또는 우리 문단에 기여하시는 면에 있어서나
굉장히 높았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정지용의 향수의 배경은 고향 옥천이다. 지용은 1902년 충북 옥천군 옥천면 하계리에서 태어났다. 마을 뒷산 일자산 자락에서 흘러내리는 실개천은 들판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흐르고 있다. 지용이 보통학교 4학년까지 다니던 옥천 공립보통학교. 6.25 전쟁 당시 폭격으로 학교 건물이 불타버렸으나 옛 모습대로 복원된 건물이다. 옥천은 지용이 태어나서 대학을 마치고 휘문고보의 교사로 취임해 서울로 완전히 이사갈 때까지 그에게 끊임없는 향수를 불러일으킨 고향이었다. 1914년 옥천 공립보통학교를 마친 정지용은 1918년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그의 나이 17세 되던 해이다. 휘문고보와 정지용의 인연은 이때부터 시작되어 정지용의 50평생에서 다시 교사로서 재직할 때까지 20여 년을 휘문고보에서 보내게 된다. 그리고 그가 시에 대해 눈을 뜬 것도 이 무렵으로 추정하는데 김영란, 이태준, 박종화와 같은 문인들이 당시 선후배 사이로 서로에게 문학적인 자극을 주었을 것이다. 그는 첫 문학 작품으로 휘문고보 2학년 때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옥천을 배경으로 3인이란 제목의 다분히 자전적인 소설을 발표한다. 처음이자 마지막 소설인 3인은 습작기 문학 작품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떠난 정지용의 유일한 소설이다. 정지용의 나이 21살, 지용은 휘문고보의 장학생으로 일본 교토에 있는 동지사 대학으로 유학을 떠난다. 다시 해엽은 그의 대학 시절에 현해탄을 왕래하는 여객선 위에서 쓴 시다. 정오 가까운 해엽은 백목 흔적이 정력한 원주. 마스트 끝에 붉은 기가 하늘보다 곱다. 감남 폭이 솟아오르듯 무성한 물이랑이여. 밤마같이 해구같이 어여쁜 섬들이 달려오건만 일일이 만져주지 않고 지나간다. 해엽이 물거울 쓰러지듯 휘뚝하였다. 해엽은 엎질어지지 않았다. 지구 우로 기어가는 것이 이다지도 호수인 것이냐. 외진고 지날째 기적은 무서워서 운다. 당나귀처럼 철량하구나. 해엽의 7월 햇살은 달빛보담 시원타. 화통 옆 사닥다리에 나란히 제주도 사투리하는 이와 아주 친했다. 21살 적 첫 항로에 연애보다 담배를 먼저 배웠다. 동지사대에 입학한 그는 영문학을 전공하게 된다. 그러나 그곳은 그 당시 교회 건물은 없고 세례명 성 프란시스코라 적힌 영세 기록만 남아있다.
심사만에 코리 코리 잠깐 멈췄어. 네, 하지. 큐큐 아, 그럼 말고. 그래 이제 하지 말까. 하나. 그거? 하이, 그거 됐으니. 예. 에, 남아있어. 아, 때마. 그리고 그는 새로운 문물에 대한 경이감보다는 멀리 이국의 하늘 밑에서 느끼는 고독과 향수를 느끼게 되고 정지용이 일본에서 하숙을 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고향 옥천의 실계천의 느낌을 주는 압천 근처다. 그는 학교를 마치고 이곳 압천을 지나는 다리를 지나 그의 하숙집으로 향했을 것이다.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기 위해 하숙집 앞 압천을 거닐며 많은 시적 상상 세계를 펼쳤던 정지용. 그러나 그는 압천을 둘러싼 아름다운 풍경을 소재로 서정적인 시만을 쓰진 않는다. 그는 압천을 거슬러 올라가 하숙집 근처에 있는 비해산을 오르게 되고 그곳에서 케이블카 가설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참상을 보고 나라 없는 만국민의 비애를 느낀다. 한편 동지사 대학에서 발행하는 문학 동인지 가를 통해 정지용은 본격적인 시 작업에 들어가고 많은 시를 발표한다. 私がその日本語の詩を見ながら感じたことをちょっと申し上げますと、ジョン・ジオンの詩、日本語の詩というのは非常に柔らかい感じがあるんですね。それはひらがなを生かしながら、ひらがなを使いながら非常に柔らかい感じを出している。それから文語体を少々使っています。全部そうだというわけじゃないんですけども、部分的にですね。 文語体を使いながら使っている。非常に流暢な日本語を使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それからルビなんかも非常に有効に使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できる。ルビ、振り仮名ですね。ルビ、振り仮名も非常に有効に使っている。で、そういう部分を見ると非常に日本語が素晴らしい。で、また まあ、若干の間違いはあるにしても、それだけよくできた詩じゃなければ
近代風景という雑誌にも出なかっただろうし、それなりに認められたから出たんだというふうに考え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그리고그의이러한신은일본근대시단의거두인기타하라하쿠슈의안목에의해근대풍경이란잡지에실리게된다주가존재존재원에대해서미리알고있었던것도아니고누가소개한것도아닌데진짜그일본그다른아마추어시인들하고똑같이두고해서그일본어시를보냈는데그게좀너무신선한느낌을주는시였기때문에기타하라학주가약간좀일본어로는좀어색한점이있는작품인데그것을뽑아서그대로잡지에실렸습니다학수가고쳐주거나한흔적은없는것같아요영문학을공부한정지용의졸업논문을찾기위해동지사대도서관을찾은취재팀은블레이크의시에있어서상상력이란제목의졸업논문을찾았다실제로이논문이TV에 취재된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윌리엄 블레이크는 투쟁하는 현실 세계의 어두운 면을 강조하는 시를 쓴 18세기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자 화가다. 정지용은 자신이 졸업 논문으로 낸 이 영국의 시인 블레이크의 시를 한국으로 돌아와 잡지에 소개한다천진난만한어린이의눈으로삶의아름다움과기쁨을노래했던블레이크의초기시를소개한그는한국으로돌아와당시한국이처한시대상황속에서갈등하게된다정국안씨는정지용의장남이다지용이북으로간이후남한에서아버지의친일문제로인해많은고초를당한정지용의혈육정국안씨지금뭐그런남북관계이데올로기나뭐그런건중점으로안하고오히려친일예이쪽에한걸린사람들은안되더구만예이뭐월봉이나쁘게하는그런사람그런문제가지고그런문제가지고는문제를안삼는데선별의기준이안되는데아그저기이친일했다든지그런사람들은그절대적이에요안돼절정에가까울수록벚꽃채꽃키가점점소모된다한마루오르면허리가쓰러지고다시한마루위에서모가지가없고나중에는얼굴만갸웃내다본다화문처럼판박힌다바람이차기가함경도끝과맞서는데서벚꽃채키는아주없어지고도8월한철엔흩어진성신처럼난만하다산그림자어둑어둑하면그러지않아도벚꽃채꽃밭에서별들이켜든다제자리에서별이옮긴다나는여기서기진했다암고란환약같이어여쁜열매로목을축이고살아일어섰다백화옆에서백화가총루가되기까지산다내가죽어백화처럼힐것이숨없지않다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한 모롱이 도채비꽃이 낮에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린다. 바야흐로 해발 6,000척 위에서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안이 여기고 산다.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 소를 송아지가 어미 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어진다. 첫 새끼를 낳노라고 암소가 몹시 혼났다. 얼결에 산길 백리를 돌아 서귀포로 달아났다.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인 송아지는 운매 운매 울었다.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메어 달렸다. 우리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풍란이 풍기는 향기, 꾀꼬리 서로 부르는 소리, 제주 휘파람새 휘파람 부는 소리, 돌에 물이 따로 고르는 소리, 먼 데서 바다가 구길 때 쏴쏴 솔소리, 물풀에 동백 떡갈나무 속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측년출 기어간 흰 돌박이 고부랑길로 나섰다. 문득 마주친 아롱 천말이 피하지 않는다. 고비, 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쥐, 삭갓나물, 대풀, 석영별과 같은 방울을 다른 고산 식물을 새기며 취하며 자며 한다. 백록담 조촐한 물을 그리어 산맥 위에서 짓는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소나기 논난 맞으며 무지개에 말리우며 궁둥이에 꽃물리겨 붙인 채로 살이 붓는다. 가재도 기지 않는 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갔다. 쫓겨온 실구름 일말에도 백록담은 흐리운다.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포긴 백록담은 쓸쓸하다. 나는 깨다 졸다 기도조차 잊었더니라. 정지용이 친일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은 1941년 백록담을 마지막으로 일제에 의해 문장지가 종간되고 난 후의 일이었다. 일제 말기에 탄압 정책이 가중되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시집 백록담이 간행될 무렵을 회상하며 쓴 글에서 시를 쓸 의욕조차 없는 허탈 상태의 심경을 토로한다. 그리고 그가 발표한 시 2토는 친일로 해석되어 이후 현재까지 친일 시인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 それだけできたんですけども、1940年代、42年ぐらいですか、からもうチョン・ジヨンは詩を45年ぐらいまで書かなくなりますね。暗黒期の時に詩を残していない多くの詩人たちが日本語で、親日的な作品を書いたり、日本語の作品を残している中で、彼は書くことはできるんだけども、書かなかった。이달의문화인물은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한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여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현재 정지용은
2003년 5월에 문화인물로 선정되어 있다. 일본 유학을 마친 정지용은 자신의 모교인 휘문고보에서 교편을 잡는다. 그리고 이화여대 교수로 라전어, 즉 라틴어를 강의하게 되고 8.15 해방이 찾아오게 된다. 그날 1945년 8월 15일 3천만 우리 민족은 감격에 벅찬 가슴을 안고 힘찬 조국의 번영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온 민족이 만세의 절규로 맞이한 해방은 미군과 소련군에 의한 국토 분단, 이념 대립에 의한 민족 분열 등으로 거듭되는 혼란 속으로 치닫는다. 문학계도 그 혼란은 마찬가지였다. 좌경 문학 집단인 조선문학가 동맹이 임화, 박영희 등에 의해 조직되고 이 조직에서 지용은 아동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초기에 조선문학가 동맹은 좌익이 아닌 범문단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한다. 해방된 지 이틀 만에 조선문학건설본부라는 것이 임화, 이태준, 이원조, 김남천 등에 의해서 조직이 되었고요. 또 한 달 뒤에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동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단체는 둘 다 좌익적 성향의 단체였는데 남로당에서는 이 두 단체가 하나로 합쳐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김태준의 주선으로 두 단체가 합동을 하게 되는데요. 후자, 즉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동맹 소속의 문학인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북한으로 올라가 버리고 조선문학건설본부의 주축이었던 사람들이 조선문학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형식상으로는 두 단체를 합쳐서 46년 2월 8일부터 9일까지 전국문학자대회를 거쳐서 조직이 완성되었습니다. 정지용 씨는 조선문학건설본부에서 시부위원으로 있었고 또 그 단체가 조선문학가 동맹으로 바뀌었을 때도 역시 시부위원이자 특수위원회였던 아동문학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지용은 조선문학가 동맹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서 조선문학가 동맹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문학가 동맹회를 처음서부터 참석을 하셨든지 하면은 아동문과위원장 할 자리가 아니야. 그때 아버님의 그 사회적 그 문학적 지위로 봐서는 그건 최태웅이 그래도 그게 나와요. 어제 정지용 씨가 아동문과위원장이 뭐냐 말이지. 그리고 시문과위원장에 김기림이가 들어가 있거든. 예. 아니 이 양만은 회장 아니면 부회장 저 아무리 못해도 시문과위원장쯤 돼야지 아동문과위원장이 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이지. 그리고 또 하나 세계문학대사전에 보면 문예대사전에 보면 이게 그날 제가 참석도 안 하고 저 문학가 동맹 참석도 안 했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네, 가까이 지냈지만 참석을 하지 않았네요. 네. 그리고 돌아가신 김동리 씨가 네. 문학가 동맹에서 창설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혼자 다방에서 혼자 가서 있더라는 거예요. 다방에 혼자서. 네. 네. 그래서 문학가 동맹 절대 1946년 10월 이화여대에서 경향신문의 창간과 함께 경향신문의 주간으로 직장을 옮긴 지용은 이 신문의 여정난과 사설을 담당 집필하게 된다. 여정난에 쓴 이 글은
당시 혼란스러운 해방 전국에서도 민족 중심 입장에서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남북이 합세해서 통일을 이룰 것을 바라는 뜻이 나타나 있다. 1948년 반민특위 해체, 국가보안법 제정 등 남한 내 이승만의 우파가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되자 정지용은 김기립, 이용학, 박태원 등과 더불어 자신들의 정치적 과오를 청산한다는 전향 선언을 발표하고 좌익 세력의 전향을 공작하는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된다. 이 시기에 지용은 1950년 2월 월간 문예의 공마단이란 시를 마지막으로 절필한다. 정말로 시가 써지지 않아서 시를 쓰지 않았는지, 현실이 못마땅해서 시를 쓰지 않았는지는 오직 정지용 그만이 알고 있다. 당시 조선문학과 동맹에 가입했던 많은 사람들은 정부 수립 이후에 전향을 강요받게 됩니다. 더 이상 사회주의 문학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서약서를 쓰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49년 6월에 그 전향자들을 모아서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정지용, 김기림 등 월북하지 못했던 전 조선문학과 동맹 소속의 문학인들이 모두 포함이 되었고, 이들은 정부에 의해서 전향 선언을 강요받고 거기에 의해서 자신들의 활동도 제약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새벽은 밝아왔다. 순식간에 집과 가족을 잃은 전재민들은 어찌할 바 이후 정지용은 6.25 전쟁을 경험한다. 상잔의 비극은 이렇게 해서 그 그리고 전쟁은 지용의 비극적인 행각에 대한 시작이었다. 갑작스러운 정세 변동에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이교 나던해 7월 금음계쯤으로 생각이 되어 날짜를 잃어버렸는데 그때 아버지 제자로 생각되는 사람이 한 선언 얻어서 찾아왔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생님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들어앉아 있으면 오해를 받아서 큰 일을 당하실 테니까 나가셔야 됩니다고. 그러고서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저녁때쯤 돼서 내 문 안에 잠깐 나갔다 오마 하고 동조거리 바람으로 나가셨어요. 뭐 옷을 정장을 하고 나가신 것도 아니고 동조거리 바람에 그냥 내 문 안에 좀 나갔다 올게 하고 나가신 것이 아버지를 마지막 보는 길이 됐어요. 정지용의 이북행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들은 지용을 미화하기도 하고 폄하하기도 하는데 공산지하에서 보도연맹에 가입됐던 지용에게 자수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체포, 교도소 수감 후 납북됐다는 설이 있고 자진 월북했다는 설이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정식이라고 하는 문인의 권유에 의해서 자수 형식으로 출두를 했다가 그 이후의 행방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수 형식이니까 아니다, 설정식이 가자고 해서 간 거니까 그것은 일종의 강제성을 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논란의 소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거제도에 있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오키나와에서 처형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북의 평양 근처에 뭐 어디 수감돼 있다가 폭사를 했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강제로 이렇게 그 분단 전쟁 상황 속에서 강제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쁘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자기 발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당연히 월북이다. 근데 북한에서는 입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본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본인한테 여쭤볼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여러 가지 설로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에서 들은 이야기의 정황 증거로 보면은 뭐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온 것이다. 이렇게. 결국 가족으로서 지용의 아들 구관 씨는 군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의견서를 받게 된다. 북이냐 월북이냐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 평가들로 좀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단 전쟁의 와중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시인 한 사람을 잃었다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의 문학을 이제 그 통일문학의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언제까지 이렇게 그 나쁘기다 아니다 월북이다 이렇게만 매달려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988년 3월 31일 문화공보부에서는 납북 시인 정지용과 김기림의 작품을 공식 해금했다. 그리고 그가 해금된 지 한 달 반 만에 사람들은 지용제를 열고 옥천에 지용 동상을 세워 그를 추모하기 시작했다. 그가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오늘 지용이 납북을 당했건 월북을 했건 그 자세한 내용은 하늘만이 알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그가 6.25 때 행방불명되었다는 사실이며 중요한 것은 행방불명의 그 순간까지 지용은 우리 문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인으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이다. 투명한 감성으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시로 표현한 정지용. 우리가 이 뛰어난 시인을 잃은 것은 민족 분단의 비극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지용을 말한 것은 민족 분단이 빚어낸 이산의 아픔과 행방불명된 역사의 진실인 것이다.